인사가 됐어. 됐어? 안녕. 하이. 그래서 오늘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지금 코시국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있잖아, 사람들이.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이제 다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너는 어디로 다시 여행을 가고 싶어? 회사 그만두게 돼서 시간이 갑자기 많이 남아가지고 오랫동안 미국을 갔다 한 3주? 3주밖에 안 되세요? 3주 동안 미국 여행 갔다 왔는데 그게 다시 가고 싶어. 이제 일본이나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는 솔직히 마음먹으면은 한 5일이면은 다 즐길 수 있는 데인데 미국은 솔직히 가기도 힘들고 이제 오래 걸리니까 그게 그거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. 그리고 정말 영화 속에 있던 그곳이 다 나오더라고. 뉴욕 갔을 때 특히 이번에 스파이더맨 개봉한 거 보고 보면서 내가 여기 갔었는데 아 내가 여기서 살 찍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혼자 그러면서 봤거든. 그러니까 그때는 꼭 거랑 좀 많이 달랐어? 아니면 어 근데 많이 달랐어. 많이 달랐어. 상상했던 것보다 좋은 게 있었는데 뉴욕은 진짜 여자 혼자 다니기에는 정말 안 좋아. 솔직히 말하면 나 이제 노숙자가 나한테 길 가다가 갑자기 나한테 내가 들고 있는 밥 뺏으려고 한 적도 있고. 뺏지? 못 뺏겨. 나는 어딜 뺏겨 내 거를. 그치? 진짜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한테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니? 그래가지고 내가 sorry 하고 그냥 갔어. 근데 다행히 그때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가지고 나한테 아무 말도 나한테 해코지를 안 했던 것 같아. 거기가 엄청 유명한 관광지 앞이었어. 그 야경 유명한 관광지 앞이었는데도 그래. 대박. 음식은 좀 입에 잘 맞았어? Nope. 안 맞았어? 나는 원래 치즈도 싫어하고 느끼한 것도 싫어해가지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그 엄청 맛있는 햄버거집이 있다 해가지고 햄버거집을 가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나는 너무 느끼하고 별로였어. 그래서 그 다음날에 바로 한식집을 찾아서 한식을 먹었어. 순두부찌개집 가서 순두부를 먹었어. 근데 막 엄청 비싸지 않아? 나 막 이탈리아 여행할 때 한식집 갔는데 김치찌개가 2만 원이더라고.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. 나 순두부찌개 13달러였나? 그랬던 것 같아. 원래 하나 약간 인식이 바뀐 게 있으면은 나는 원래 피자를 진짜 싫어하는데 거기 페퍼로니 피자가 너무 맛있더라고. 엄청 커. 완전 달라. 한국 피자하고 전혀 달라. 한국 피자는 솔직히 좀 토핑 많이 들어가잖아. 치즈 많이 들어가고 토마토 소스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는 진짜 간단하거든. 근데 너무 맛있어. 너가 인스타그램 올린 사진 중에서 LA에 이제 맞아. 오늘 알았는데 촬영지 너무 좋죠. 그 야경? 야경도 그렇고 그 바닷가도 그렇고. 그치. 아 바닷가 맞아. 그 바닷가가 나올 때 엄청 막 노을 지고 있던 그런 신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땠어? 그 날씨가 좀 괜찮았어? 아니 그때 나 날씨가 되게 안 좋았어.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. 그랬구나. 너무 아쉬웠어. 그래서 노을 지는 게 안 보이고 구름만 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 제대로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어. 밤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보기는 했는데 그 장면이 나오지는 않다. 근데 대신 이제 그 천문대? 천문대 갔을 때는 너무 예뻤어. 천문대 그 야경이 너무 예쁘다. 아, 그 언덕 말하는 거지? 그 둘에서 춤췄던? 언덕. 그 언덕이랑 그 야경이 너무 예쁘더라. 거기에서 하늘이 진짜 딱 막 라라랜드 하늘? 정말 하늘색 보라색. Real what's the word I'm looking for? Knight in shining armor? Weirdo. That was the word. Okay. 거기 사람들은 마스크 잘 쓰고 다녔어? 아니 마스크 현지 사람들 한 절반은 쓰고 절반은 안 쓰고 근데 웃긴 게 있었어. 내가
그 뉴욕에 랍스터 파는 데로 엄청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약간 마켓 같은 데야. 그 마켓 같은 데부 돌아다닐 때 이제 나는 랍스터 엄청 맛있게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백인 남자 세 명이 나를 보면서 영어로 마스크 벗으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두 명이 헐. 근데 뒤에서 한 명은 그걸 찍고 있었어. 헐. 근데 나는 이거를 처음 듣고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싶었어.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. 너무 기분이 나빴지. 그래서 어떻게 했어? 그냥 지나갔어. 근데 여기서 솔직히 여자 혼자인데 여기서 맞아. 어떻게 뭐 내가 시비를 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봤지. 그래가지고 그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분노에 워킹을 했어. 그냥 걸어다녔어. 너무 화가 나가지고. 아, 야, 내가 맞아. 그 미국 가서 꼭 하라고 했던 거 있잖아. 그 티파니에서 아침에 그 장면처럼 크루아상하고 커피 들고 막 아침에 파워 워킹 쇼 했어? 와우. 아니 아쉽게도 내가 크루아상 커피 먹기에는 내 속이 너무 느글거려가지고 대신 뉴욕에 할랄 가이즈라고 엄청 유명한 할랄 푸드 파는 데가 있거든. 들어봤어. 그 할랄 그 할랄 푸드와 커피를 들고 센트럴 파크를 워킹하기는 했어. 크루아상 들었으면서 간지 났었겠지만 하지만 나는 너무 내 내면에 한국인이 있나봐. 꼭 다시 미국을 다시 가고 싶어. 뉴욕을 다시 가고 싶어. 간다 하더라도 LA도 괜찮았지만 뉴욕이 더 좋았어.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날이 올 거야. 맞아, 무조건 오지. 또 올 거야. 그래도 올해까지 좀 지나가면은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? 그래도 파이팅하자. 그렇게 생각. 맞아, 파이팅하자. 우리 꼭 기다려야지.